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수원에 칠보산이 있습니다. 8가지의 보물이 있었는데 한 개의 보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칠보산은 경기도 수원시의 서쪽에 위치한 239m 높이의 산으로 안산시, 화성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치악산으로 불리었습니다. 원래 칠보산은 산삼, 맷돌, 잣나무, 황금수타, 호랑이, 절, 장사, 금 등 8가지 보물이 있다고 해서 팔보산이라 했는데 한 장사꾼이 한 가지의 보물을 가져가 버려 칠보산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잃어버린 한 가지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산행은 용안사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올랐다가 통신대 매송 칠보정을 찍고 당수동 오룡골로 하산하면서 왕복 이마보를 산행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정상이 1.2km 남았네요. 와, 덥다 이제. 땀나네. 산은 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잔 마셨으면 좋겠네. 여기는 저거 복사꽃인데 분명히 핑크색. 니기다 소나무. 커피 한잔 하려고? 생태 부분을 잘해놨네. 와, 조그만 거면 틸버산 정상이다. 칠보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보물이 바로 여기 있네요. 칠보산이 230m. 꽃만 보면 좋아요. 고양이도 조금쯤 흥청 복사꽃이 피겠지. 감고 햇살의 복숭아. 이야, 너무 예쁘게 폈다. 여기가 좀 바깥에 보이고 좋네. 내려갔다 또 올라가네. 반드시 데크를 이용하여 주세요. 오, 길이다. 높다. 오, 정상은 여기인 것 같아요. 오, 힘들어.
왼쪽에 모락산, 청계산, 백운산, 광교산, 여기산, 숙지산, 팔달산 다 저기네, 연결돼 있네요. 보이는 곳이 어천 저수지래요. 어천역도 있습니다. 이야, 산 벚꽃 정말 예쁘다. 바람도 잔잔하네. 벌나비만 날아드네요. 산에는 어떻게 이렇게 복사꽃이 예쁘게 보였지? 정말 예쁘네. 너무 복사꽃이 많네.